이 시간에는 재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생. 이 재생이라는 것은 세포가 다시 생산된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세포가 있으면 그 죽은 세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는 것을 재생이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배울 때는 뇌세포라는 것은 절대로 재생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배우고 졸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재생이 안 되기로 유명한 세포가 방금 이 상환이처럼 이 콩팥 세포가 망가졌어. 그 망가진 이유는 자가 면역성입니다. 그 콩팥 세포가 망가지면 콩팥 세포도 재생이 안 된다. 그렇게 배웠어요. 만약 재생이 안 된다면 상환이 지금 1m 82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상환이는 그동안에 약을 많이, 면역제제, 스테로이드제를 많이 먹어서, 그 당시 그 성장이 많이 억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나이만큼 성장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릴 때 그렇게 성장을 못하면 절대로 회복이 안 된다. 그런데 보세요. 다른 애들보다 뭐예요? 뉴스타트를 하니까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더 건강해요. 다른 애들보다 훨씬 더 건강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 좋은 게 뭐냐면 성격적으로도 아주 원만해요. 그래서 그 참 사위 삼았으면 좋겠다 싶은. 예. 네. 자. 근데 자, 신장 콩팥 세포는 재생 안 한다 그랬는데 뉴스타트를 해 보면 재생 안 한다는 게 다 재생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돼요. 자, 콩팥 세포가 재생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어느 세포냐면 심근 세포. 심장 근육 세포가 심근경색이와 가지고 망가지면 그거 다시 새로운 심근세포가 생기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연골이 닳아 가지고 없어지면 연골은 재생하지 않는다. 근데 좀 뉴스타트를 통해서 연골이 재생하는 것도 봤어. 그러니까 이런 세포는 재생하지 않는다, 저런 세포는 재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몰라서 그래. 생명이 있으면 죽은 것도 재생하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사고의 영역, 생각의 영역을 확 넓혀야 됩니다. 자, 우리 피 속에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있는데 적혈구,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가 있어요. 그 이 적혈구는 일단 생산이 되면 120일밖에 못 살아요. 그러면, 그런데, 여러분, 120일보다 훨씬 더 살잖아, 지금. 그 이유는 뭘까? 적혈구가, 자꾸 새 적혈구가 생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새 적혈구가 어디서 생산이 되냐 하면, 골수에서 생산됩니다, 뼈 속에서. 그 뼈 속에서 어떻게 생산이 되냐 하면, 뼈 속에서 조그만 새끼 적혈구가 생산되는 게 아니고, 이 뼈 속의 골수 속에서는 여러 가지 혈구 세포들이
생산이 돼요. 그 혈구세포가 뭐 혈소판도 있고 적혈구도 있고 백혈구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런 게 다 따로 생산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생산이 되냐면 골수에서 실제로 생산해내는 세포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세포를 줄기세포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황우석 교수 덕택에 줄기세포가 유명해졌죠. 그렇죠? 그 줄기세포라고 그래요. 그러면 줄기세포라는 세포만 생산이 됐는데 그럼 피 속에는 여러 가지 세포가 있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 자, 줄기세포에서 여러 뭐요? 여러 가지 세포가 나와. 왜 줄기세포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죠? 혈소판도 나오고 T세포도 나오고 예, B세포도 온갖 세포들이 줄기세포로부터 나옵니다. 여러 가지 세포들이. 왜 그래요? 줄기니까 가지가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라고 그럴 때는요. 그냥 여러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세포들이. 그래서 여러분의 피부세포나 폐세포나 간세포나 뇌세포나 이런 세포들이 전부 줄기세포로부터 나온 무슨 세포? 가지세포들이에요. 아, 뇌세포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줄기세포만 있다면 어떤 가지 세포든지 다 재생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우리가 의과대학 다닐 때 배운 건 간 경화가 되면 절대로 경화된 간은 재생하지 않는다. 우리 그렇게 알고 졸업을 했어요. 아직도 그렇게 얘기하지요.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뉴스타트를 안 해보면 간 경화 환자에게 간이 재생하는 것을 구경을 못합니다. 그리고 일단 간 경화가 왔다면 일단 관절의 연골이 닳았다면, 일단 콩팥세포가 죽었다면, 일단 뇌세포가 죽었다면, 그걸로서 뭐예요? 끝이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고요. 그리고 선택에 반응한다고. 여러분이 그 의사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믿기로 선택한다면 재생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의사라는 직업은 아차 잘못하면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저도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니까 의과대학에서 가르쳤던 것이 인간적 차원, 자연적 차원에서는 그 말 맞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자연적 차원에서 조절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차원이 또 있어? 초인간적, 초자연적 차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 인간적 차원에서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초자연적 차원에서는 뭐예요? 되도록 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신론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서 잃어버리면 여러분의 유전자를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것은 생명이다. 생명만 들어오면 죽은 것도 살아날 수 있다. 이런 것을 알고 그거를 생각하고 아 그렇구나. 아 그렇다면 내 병도 날 수 있겠구나를 이런 걸 자꾸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치유에 굉장한 도움이 된다 말이야. 아시겠죠? 네. 네. 네, 그걸 자꾸 생각하세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자꾸 적극적으로 생각을 안 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이 되어 있습니다. 나을까? 그러고 있다고. 그렇게 나을 수 있다고 그래도 혼자 내버려두면 나을까? 많이 해본 모양이다.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본질적으로 부정적이야. 자, 그래서 줄기세포에서 무슨 세포가 나온다? 가지세포가 나온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뇌세포가 재생을 안 한다? 그러다가 과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은, 만약 뇌에 줄기세포가 있다면, 뇌세포도 재생할 수 있지 않느냐? 왜? 줄기세포가 있으면 그 줄기세포, 왜? 본래 뇌세포도 줄기세포로부터 뭐예요? 나온 거야. 네. 자, 그래서 줄기세포만 존재한다면 무슨 세포든지 다 재생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뇌에서 줄기세포를 찾아보니까 있어. 있어요. 콩팥에서 찾아볼 게 있어. 다 있어요. 재생 안 되는 세포는 없어요. 네. 자, 여러분이, 그래서, 아, 그렇다면, 간 세포도 충분히 재생될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뉴스타트 하신 분들 중에 간 경화가 있었는데, 간이 다 재생돼서 완전한 간으로 다시 재생한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뉴스타트라는 것은 우리 인간적 그런 자연적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의학하고는 다르고 우리는 영적 의학이에요. 아시겠죠? 그 영적 에너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는 영적 에너지를 우리는 의존하고, 특히 그 사랑이라는 에너지, 생명이라는 에너지에 의존하니까, 이런 물리적 에너지에만 의존하는 현대의학이 상상할 수도 없는, 현대의학 차원에서 볼 때는 꼭 거짓말 같은, 또는 기적적인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여러분에게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정말 이 생명 차원에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란 거는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더 깊이 깨달아가면 와 힘나는 거예요. 캬, 그렇구나 맞아. 하, 이런 거를 이제 그런 걸 알면 혼자만 하고 싶을까 가르쳐 주고 싶을까 그럼요.
그러니까 전도해야 천국 갑니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깨달으면 하지 말라 그래도 하고 싶어. 근데 뭐 거기다 대놓고 천국 가시려면 전도 꼭 하세요. 이래 쌓는 사람들은 하고 싶은 마음을 가져본 일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의무라고 얘기합니다.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냥 믿음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진짜 믿어본 일이 없어서 그래. 진짜 믿으면 좋고 안 좋을까? 이야, 이거야, 이거. 그러면 가만히 있으라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여러분, 심지어 한번 보세요. 복권 당첨이 돼서 100억짜리야. 가만히 있으라 그럼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권에 당첨된 것을 자기가 당첨됐다는 사실을 믿어본 일이 없으면 모든 게 의무로 변합니다. 순종하셔야 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아, 말이야 맞지. 근데 그 말에는 맞는 말이지만은 그 말 속에는 힘이 없어요. 그냥 아, 그렇구나. 지켜야 되겠구나. 이러고 사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야. 아시겠죠? 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 하늘에 계신 참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 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야. 진짜 알면 신나게 안 나게. 그거를 알고 그 다음에 꼭 응? 말 잘 듣고 인사 잘하고 이게 전부 조건적으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세포들이 이 줄기세포만 있다면 다시 재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잘 하시면서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게 이렇구나. 아, 십일조라는 게 그런 거구나. 아, 하나님이란 우리가 섬기기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먼저 뭐예요? 나를 섬기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것을 알아가면 재생은 저절로 된다니까. 그러니까 영생은 아는 것이라 그러죠. 그렇죠. 예. 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우리 유전자는 환경에 반응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줄기세포가 있으면 모든 세포를 다 만들 수 있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줄기세포를 잘 생산하는 사람일수록 모든 세포를 다 잘 만들어내니까 그런 사람이야말로 잘 재생하는 사람이고 잘 재생할수록 건강하고 재생을 계속하는 한 죽을까 안 죽을까? 아주 재생이 자꾸 되는데 어떻게 죽어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곳에서는 죽음이 없고 영생한다는 말 맞아요 맞아요. 재생을 자꾸 할 텐데. 네. 자,
근데 우리는 생명을 받아들여도 죽어요. 왜 그럴까? 생명 받아들였다면 안 죽어도 될 거 아니요. 근데 이상구 박사도 죽고 사도 바울도 죽었고 왜 그럴까요? 영생을 받아들였다며? 이걸 잘 아셔야 돼. 여러분은 뉴스타트를 하면 뉴스타트 강의를 듣고 생명을 안 받아들일 사람은 없죠. 그렇죠. 아, 나는 안 받아, 나는 무조건 사랑 싫어.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죠. 자, 그랬으면 내가 받아들였어. 아, 이런 무조건적 사랑이 있구나. 근데 왜 죽어요? 이게 이제 심각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늙어가고 죽지만, 그래도 나는 영생을 뭐예요? 가졌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왜 내가 성경 말씀을 받아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도 우리는 계속 늙어가고 결국 죽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아직도 그 사단, 무엇을 주장한 사단? 조건적 사랑이 옳다! 라고 주장한 사단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활동하고 있어요? 사단이 주장을 이깁니다. 이상구가 자기가 영생을 받아들였다고 떵떵거리고 있지만, 내가 이상구로 하여금, 이상구에게 어느 날 꽃뱀을 보내면 어떻게 될 줄 아냐. 그렇죠. 그건 장담할 수, 뭐예요? 없어. 이상구를 악령이 들어와가지고 꼬시면 또는 괴롭히면, 아, 난 하나님 싫어 라고 할 수도 있을 수도 있다고 사단은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사단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자기에게도 무엇을 달라? 한번 이상구를 괴롭히고 시험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그 권리 줄까 안 줄까요? 줘야 돼요. 줘야 돼. 그래서 사단은 이상구나 여러분을 계속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괴롭힐 때는 어떻게 해요? 야, 뭐 하나님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고 웃기지 마, 마. 그래서 뉴스타트를, 무조건적 사랑을, 생명을 포기하도록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계신 동안, 이거는 그래서 내가 확실히 알아야 돼. 이래서 이것이 생명이고. 그걸 알면, 이제 그 다음에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이것을 버릴 수가 없을 만큼 내 마음 속에서 그게 확실해져야 돼. 그러나 사단은 그거를 버리도록 하려고 무지 애를 뭐요? 쓸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하나님, 그거 허락 안 하면 어떤 하나님이 돼요?
지 마음대로 하나님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야. 그래서 아 그래 네가 시험을 한번 해봐라. 그래 놓고는 우리에게 와서 뭐라 그래 하나님은. 자 사단이 시험을 뭐요? 극심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네가 넘어질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네가 아무리 넘어져도 나는 너를 찾아갈 것이다. 아, 우리 현이가 또 넘어졌구나. 현아, 근데 현이가 뭐라고요? 하나님 오지 마세요. 저는 저 같은 건 자격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 현아, 내가 언제 자격 따졌냐? 나는 너를 무조건 하고 사랑한다고. 자네 손 잡으라고. 그때 현이가 그 손을 뿌리치지 않고 잡으면 어떻게? 탁 일어세워서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실 테니까 사단의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근데 넘어지면 안 됩니다. 넘어지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시험할 때 절대로 넘어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주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일곱 번 넘어진다는 말이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 쓰셔서 일곱 번이란 말이 아니에요. 일곱 번이란 말은, 무수히 넘어져도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완전히 네가 묵사발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단이 시험할 때 여러분이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잖아요. 내가 왕창 묵사발이 돼도 누구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씩 부인하고 왕창 뭐예요? 끝났어. 베드로 생각에는 예수님이 자기를 다시는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 왜? 세 번씩이나 뭐예요? 부인했어.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야 나는 너를 포기 안 해. 너도 나를 포기하지 마. 네. 그래서 이렇게 세운 거예요. 아시겠죠? 어. 그러니, 여러분이 한두 번, 실수해서 잘못됐다고 할 때, 아이, 나는 뉴 스타트 못할 사람인가 봐. 이렇게 사단은 여러분이 그렇게 포기하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번을 넘어져도, 왕창 묵사발이 돼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내미는 내 손을 붙잡고, 일어서는 자가 의인이다. 그랬어. 아시겠죠? 일어서는 자.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여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인 이상, 하나님 쪽에서는 우리를 나는 너 보니까 너 안 되겠어 그러실 리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내가 포기한다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는 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글을 기억하시라고 하셔서 꼭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에서 함께 뵙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또 조금 해보면, 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줄기세포가 잘 생산되는 사람이 장땡이야. 그렇죠? 그럼 줄기세포가 잘 생산되는 사람이 있고 잘 생산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줄기세포가 잘 생산 안 되면 재생이 잘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런 사람 재생이 안 돼요. 그럼 줄기세포가 제일 생산이 잘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게? 참, 왜 이래요? 뉴 스타트 하는 사람! 그래야지. 아, 참. 꼭 뭐, 제가 뭐, 저는 뉴 스타트 중심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이런 거 물어보면 여러분은 금방 뉴 스타트를 떠나요. 무슨 방법이 있을까? 서울대학 병원에 가볼까? 그렇게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시지를 뭐요 말고 여러분이 다른데 가봐야 방법이 뭐요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밖에는 없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방법 찾을 생각을 뭐요 하시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줄기세포를 그냥 뉴스타트를 하면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 몸 안에서 줄기세포들이 잘 생산이 돼.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줄기세포가 생산되지만 진짜 생산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줄기세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야. 우리 인간은 세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므로 줄기세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뉴 스타트를 하면 저절로 줄기세포가 생겨나는데, 뉴 스타트 안 하고 줄기세포 만드는 방법을 연구를 했다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모든 세포들이 다 왕년에는 무슨 세포였어요? 줄기세포였어. 그 줄기세포가 피부세포로도 변하고 뇌세포로도 변하고 간세포로도 변하고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했게? 황우석 교수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 모든 세포가 다 한때는 줄기세포였으니까 그러면 이 예를 들어서 피부세포를 떼다가 줄기세포가 되도록 빠꾸를 시키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고요. 왜? 피부세포도 옛날에는 줄기세포였으니까. 그래서 빠꾸가 될 수 있을까? 빠꾸 될까 안 될까? 아, 빠꾸가 돼요. 빠꾸가 돼요, 세상에. 네. 어떻게 했냐 하면 피부세포를 뗐습니다. 피부세포를 떼가지고. 아, 피부세포라는 것은 줄기세포가 발전된 세포예요. 그렇죠? 그러면 빠꾸가 된다는 것은 자, 이상구 박사가 빠꾸가 된다는 것은 이상구 박사가 다섯 살 때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어떻게 하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간을 빠꾸시킬 수 있냐. 그래서 황우석 교수가 아니라 다른 과학자들 생각하기를 굶기면 될 거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있고 판사가 있고 교수가 있고 장군이 있고 해도 다 뭐 나는 판사야 나는 장군이야 이래서 폼 잡아도 굶기면 폼 못 잡습니다. 굶기면 배고프면 뭐예요? 판사 체면이고 대통령 체면이고 다 뭐예요? 다 먹으려고 환장을 해가지고 애기처럼 돼버려. 그렇게 그래서 세포를 굶기면 유치하게 빠꾸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굶겼습니다. 그래서 그 세포를 떼다가 피부 세포를 떼다가 이제 배양을 하는데 그 굶기는 배양을 기아 배양이라고 그럽니다. 뭐 기아 자동차가 아니고 굶기는 배양. 그래서 아주 쫄쫄 굶겨요. 간신히 죽지 않을 정도로만 영양소를 공급하고 아주 굶깁니다. 그러면요. 발전된 유전자들이 그러니까 그게 환경이 나빠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유전자가 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주 유치한 차원의 세포로 가요. 그래서 간거를 그다음에 이제 건강한 젊은 여성으로부터 난자를 제공받아요. 이제 그 난자 난자고 이 난자 속에 여자 유전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염색체. 그 요거를 다 드러냅니다. 드러내버려요. 드러내버리면 여기에 빈 공간이 남죠. 그렇죠? 근데 요거 드러내는 기술이 한국 사람이 제일 좋대요. 그 세포도 작은데. 그래서 뭐 황우석 교수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 이런 기술이 좋은 거는 뭐 나무 젓가락이 아니고 뭐예요? 쇠 젓가락을 써서 그렇다. 그래서 드러내고 그 굶어서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피부 세포 속에 있는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또 드러냅니다. 딱 드러내 가지고 여기다 갖다 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굶어 가지고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잃어버린 차원 버렸는데 딱 여기다 갖다 넣으니까 난자야. 그러니까 난자 같은 생각이 나. 그래서 이때 전기 충격을 주면 돼요. 여기다가 치치치치 하고 주면 세포가 전기 충격을 받아가지고 뻣쩍 하다가 전기 충격 주면 잠깐 기절했다가 깨나잖아요. 그 세포를 잠깐 기절을 시켜요. 그 깨어나면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피부세포가 아 나는 줄기세포야. 그래서 바뀝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뭐 뭐예요? 우리 세포들은 환경에 따라서 빠꾸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오셔가지고 자, 이 공기 환경, 외부적 환경도 바뀌고 음식의 환경도 바뀌고 물도 마시고 운동도 하고 비룡 폭포도 가고 노래도 부르고 이런 환경의 강력한 변화가 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내면 환경이 변하고 있어요, 안 변하고 있어요. 이게 막 하나님의 감동적인 사랑이 들어가고. 이러면 여러분 유전자가 회복할까 말까
이거 빠꾸도 하는데.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암세포들도 충분히 정상세포로 이런 환경의 변화에 의하여 돌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자, 그러니까 막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그러더니 이 뉴 스타트를 하면요. 이리 보아도 치유, 저리 보아도 치유. 오, 내려다보아도 치유고 올려다보아도 치유야. 뭐 막힐 데가 없다고. 오직 여러분이 이거를 신뢰하고 예, 이걸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앞으로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자 여러분 제가 이 간에 대한 얘기를 잠깐. 자 간이 이렇게 있다. 있으면 자 간 세포들이 이렇게 있다. 이게 다 간세포랍시다. 자, 간경화라는 것은 어떻게 생기나 하면, 어쨌든 간에 간세포들이 죽어야 돼요. B형 간염, C형 간염 때문에 죽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술 때문에 죽든지, 화학 물질 때문에 죽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뭐예요? 본인의 T세포가 변질이 돼서 이 간세포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간세포를 죽이면 이 세포들이 다 죽었다, 이 말이야. 죽었다. 죽은 세포는 이게 쓰레기야. 이거는 여기다 방치해 둘 수가 뭐예요? 없어요. 그래서 이 죽은 세포가 생기면 저게 쓰레기를 치워야 돼요. 그저 쓰레기를 치우기 위하여 쓰레기 치우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거식 세포라는 세포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온 몸에 퍼져 있는 곳곳에 퍼져 있는 거식 세포들을 이 간으로 집합을 시켜요. 그 거식 세포들이 와서 이 죽은 세포를 깨끗이 먹어치웁니다. 그러면 그 죽은 간 세포가 차지했 어떤 공간이 있겠죠, 그렇죠? 그 공간이 빈 공간이 되겠죠. 그런데 그 공간을 쓸데없이 빈 공간으로 놔두면 안 돼요. 그 빈 공간을 반드시 메꿔야 돼요. 그 메꾸는 작업을 하려면 그 뭘 메꿔야 되나 하면 이제 어떤 물질을 생산해서 그 공간을 메꿔야 돼. 그런데 그 물질이 섬유질이에요. 섬유질. 그러면 섬유질을 잘 생산해내는 세포가 있어. 그런 세포들을 섬유세포라고 부릅니다. Fibroblast라는 섬유세포들. 이 섬유세포들을 하나님이 끌고 와. 끌고 와서 그 빈 공간에 세운 거기다가 집합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섬유질을 생산하게 합니다. 그래서 섬유질을 생산해서 그 빈 공간을 메꾸어주면 그 메꾸어진 섬유질을 쉬운 말로 흉터라고 그럽니다. 네. 그 간에 흉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에 화상을 입어도 죽은 피부세포가 제거되고 거식세포에 의하여, 그 다음에 그 부분에 흉터가 생기잖아. 그게 다 거식세포와 섬유세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알아서 하죠. 그렇게 되면 간 속에 흉터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저기. 그런 상황을 간경화증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그 간경화증이 나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맨 먼저 흉터가 없어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흉터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섬유질입니다. 그렇죠? 그럼 섬유질이 없어질 수 있느냐? 섬유질이 거기 쌓여서 흉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누가 와서 했어요?
섬유세포들이. 그러면 우리가 섬유세포들은 흉터만 만드는 일만 할까? 아니면 흉터가 거기에 있어야 될, 더 이상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질 때면 흉터를, 섬유질을 제거하는 기능도 있는가를 알아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뉴스타트를 하면서 이 간경화증이 낫는 사람을 봤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흉터 제거하는 기능을 섬유세포가 가지고 있다고 믿었어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야 섬유질이 없어지고 없어질 수 있지. 그래서 제가 구글, 요새 구글 좋아요. 요즘 이 구글 참 좋아요. 구글한테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어. 이 구글이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어. 요즘은 구글 딱 치고 말만 하면 돼요. 섬유세포. 그럼 지가 섬유세포 탁 찾아요. 자, 제가 아까도 처방, 요즘 약이 막 나와가지고 무슨 약이 무슨 약인 줄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이 약이 무슨 약인가를 찾기 위해서 구글 딱 해서 뭐 레폭신정 그러면 탁탁 금방 탁 나와. 그럼 이게 이게 전립선 약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저녁 상담하고, 저녁 먹으면 상담하고, 저녁 먹고 나서 또, 누가 약 좀 봐달라 그래서, 핸드폰 들고, 아나톨린정. 그럼 착, 얘기해줘. 어떤 때는 말로도 해줘요. 참 세상 참 굉장한 세상이에요.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이 나오면 이제 막 말을 주고받고 할 거예요. 핸드폰하고. 그 시대가 가까이 왔어요. 자, 그럼 보니까 섬유질 분해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섬유세포 안에 있다고. 섬유질 분해 물질.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제 간경화증이 나으려면 섬유질 분해 물질을 생산해서 섬유질을 녹여서 흉터를 없애기 위하여 섬유세포가 뭐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간에. 그 일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게 되어있어. 네. 그래가지고 와서 그 섬유질 분해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지면 돼. 그건 또 누가 하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막 하나님만 부르면 만사 오케이라. 그 유전자도 켜질까 안 켜질까? 켜죠. 그러면 섬유질 분해 물질을 생산해서 섬유질을 녹여가지고 없애버려요. 그게 이제 뭐하고 꽃 같으냐면, 여러분도 아마 그거 해본 일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옛날에, 아마 요즘도 성형외과에서 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콜라겐, 아주 콜라겐. 한국 사람들 막 콜라겐도 먹고 이랬어요. 콜라겐 먹는다고 피부 좋아진 거 아니에요. 뉴스타트 해야 피부 좋아져. 콜라겐이라는 물질이 섬유질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특히 눈가 잔주름을 없애려고 성형외과 가서 콜라겐을 피하에 주사를 합니다. 그러면 약간 도톰해지면서 잔주름이 좀 뭐예요?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이 간경화라는 게 진짜 나을까? 라는 연구를 할 때,
아, 그 콜라겐 주사를 맞는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성형외과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 야, 그 콜라겐 주사 놓으면 그 결국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 그렇대. 결국 없어진대. 뭐 3, 4개월? 뭐 길이, 아무리 길어봐야 6개월 가면 없어져 버린대. 그럼 또 놔야 된대. 그럼 그거 왜 없어질까요? 섬유세포들이 왔다 갔다 돌아다니다가 또 여기 와 보니까 섬유질이 콜라겐이 있어. 여기 자기들이 여기에 만들어 놓지도 않은 흉터가 있어 세상에. 그래서 이거 내가 한 거 맞나? 아무리 봐도 자기가 한 거 아니야. 아, 누군가가 실수로 여기 쓸데없이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콜라겐 분해 물질을 생산해서 분해시킬 수 없어버려. 그래서 정성 옛날 그대로 돌아가고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렇다면 간 경화도 날 수가 있구나 이렇게 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섬유질을 없애버릴 수 있죠. 섬유질을 없애기만 하면 간 경화 나는 거 아니죠. 자, 그래서 그래서 여기 있던 섬유질을 제거해 버렸어. 그러면 이게 이 빈 공간이 또 생겼어. 뭘로 채워야 이게 이제 치유가 되는 겁니까? 새 간세포. 여기 원래 있었던 뭐요? 간세포와 꼭 같은 세포를 재생해내야 돼. 어떻게 되게? 줄기세포가 와서 세간세포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완벽하게 옛날 그대로 정상적이고 건강한 간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재생, 이런 치유가 가장 잘 일어날까? 박수 세게 치는 사람이야! 아시겠죠? 우와!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슨 말이 있어요? 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범사에? 감사. 그래서 기뻐 많이 하고, 감사 많이 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뭐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이런 재생 활동이 가장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아. 그래서 성경 말씀이 하나도 헛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생명이 들어오면 재생하는 겁니다. 아, 재생. 그래서 우리는 재생을 남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내 속에 생명을 주셨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죽어도 다시 뭐예요?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되어 있다.